머리가 막 딱하고 있지, 이거. 배도 좀 심한데 그러면 이거 먹으려는 거 맞습니다. 다 파두개 보세요. 그 집 개 좀 잡아 가서 집발 좀. 네, 안녕하세요. 너 새끼들 또 여기 와서 딸 파고 있지 지금. 개는 많은데요. 얘 한 마리 우리 키우고 있는 개거든요. 저기 싸놨더라고. 요 속으로 봐. 요 밑에서 싸놨더라고. 요 밑에서, 요 속에서. 전부 다 이렇게 숫자를 세면요, 18마리인가 막 그런 그쯤 될 거예요. 근데 제가 두 마리는 입양을 보냈거든요. 부모가 됐어 내가. 강아지 유치원이 돼버렸어 졸지에. 남의 집 골목 다니면서 똥을 이렇게 자꾸 싼다고 얘네들이. 우리가 묵으라도 그 암놈이 발등이 오면 자꾸 찾아와.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이렇게 불과 1년 사이에 개체수가 확 늘어났지만 이제부터 폭증할 개체수는 지금보다 그 배수 이상이거든요. 그러면 이 상태 그대로 방치되면 한 내년 이맘때 지금보다 한 5배 정도 개체수는 늘어나 버릴 거예요. 다행히 모두 건강해 보입니다. 여기도 지금 파놓은 거 같고요. 잠깐 쉬고 갔다가 놀이터라고 좀 불려지는 것 같아요. 프로젝트까지 이제 오는 걸 기다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지금 길목이 마침 좁은 통로거든요. 그래서 그 길목을 프로젝트로 차단을 하고 사람들이 좀 이 친구를 몰아서 잡을 계획입니다. 보자 보자. 엄마 좀 보자. 아유 고생 많이 했지. 이제는 그렇게 안 살아도 돼. 너무 겁먹지 마. 고생했습니다. 걱정이네. 배가 많이 부른데. 임신이다 그쵸. 이제 분만 예정일이 많이 안 남았어요. 우리 미주가 다른 개를 데려온 보호자분께서 그 상황을 들으시고는 본인들이 좀 분만하고 나중에 이제 강아지 다 키워서 입양할 때까지 인보를 해주시기로 그렇게 좀 마음을 써주셨습니다. 나와주세요. 그렇지. 얘네들이 뭐 다 입양이 가면은 정말 행복하고 좋겠지만은 만에 하나 입양을 안 가는 애들이 있더라도 건강하고 튼튼하게 진짜 행복한 아이로 잘 키우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뭔 소리지? 뭔 소리지? 뭔 소리야?